네,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%대까지 올라왔습니다. 여윳돈이 있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. 하지만 덩달아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보니 대출이 많은 영끌족들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. 신무경 기자입니다. 금융비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예적금 금리를 좀 조회해보는 편입니다. 작은 금액이라도 요모조모 따져서 금리가 비싼 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4%대로 오르자 고금리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바빠졌습니다. 19개 시중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37개 중 금리가 연 4%대인 상품은 20개로 집계됐습니다. 절반이 넘습니다.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조달이 막히자 예금 금리를 연 5%대까지 올렸습니다. 1년이 지난 지금 만기가 도래하자 자금 이탈을 막으려고 재차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.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연 5%대 정기예금도 등장했습니다.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. 오른 예금 금리는 대출 금리를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. 가뜩이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.2%포인트가량 올려 연 7%를 뚫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거의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전문가들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금 금리가 지난해 수준인 연 5-6%대로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.